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니커가 당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12위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어서 분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저는 1200원. 이게 지지와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지지와 저항 부근에서 여기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권이죠. 박스권을 이제 돌파해서 더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를 알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박스권이죠. 좀잘안 맞긴 하지만은 앞에서 땡겨 보면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 거는 이제 확실히 알수 있죠. 대략 천원, 천입 애매한 천원 정도 가격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1200원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지를 받을 때 호가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짧게 한몇 분, 1, 2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제 호가창을 보면은 이제 1200원을 찍을 때 시간대고요. 9시 12분에 1200원을 찍을 때 그때 어떻게 호가창을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찍었던 게 1205원까지는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락을 해서 1200원 찍는데, 일단 체결 강도가 47%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고,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더 많이, 분봉상 더 많이 나오죠. 왜냐면 아래로 파는 매도세가 확률적으로 더 빈도가 높으니까 체결 강도도, 마이너스 나고, 이렇게 24만 주가 나왔네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누군가. 이 과정이 좀 느리죠. 제가 느낄 때는 좀 느리거든요. 한 번에 24만 주 깔리면서 바로 매도세 나와야 되는데 좀 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했네요. 이거 험해도인데요. 누군가 물량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고 조금 반응이 늦게 누가 던졌습니다. 또 따라서 누가 매도를 하기를 바랬겠지만은 아무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 저점을 잡아줄 때 험해도가 있었네요. 그래서 호가창 보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24만 주는 지금 여기 있는 이거랑 물량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죠. 그리고 누가 걷어갈까봐 곧장 취소해가지고 얍삽하게 누군가는 시장가 매도하게 만들고 자기는 물량을 뺐습니다. 1200원에 이렇게 찍힌 게 이제 험해도로 인해서 물량이 나왔던 걸 한번 또 강조해 드리고요. 이제 1200원이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니까 호가창에 물량이 가장 많죠. 여기 물량을 쌓는 거 보니까 지지할 의지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물량이 여기가 과도하게 크면은 이거는 매도세로 인해서 한번 물량이 소화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많이 쌓여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위로 사는 천주씩 사는 사람이 있고, 매도세가 나와도 별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일단 거래량도 이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마니커는 상승이 이후에 나오죠. 지금 시간대에는 지지를 해주고 슬금슬금 반등하다가 슈팅이 나옵니다. 물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밑에 매도세로 인해서 이 1200원이 깨지면은 하락하게 되죠. 저희는 결과를 알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매도세가 나오질 않는
결과적으로는 매도세가 이제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물량이 딱 잡아먹으면서 나왔을 때 밑에 1200원에도 매도세가 나오면은 이거는 1200원 깨고 내려가는 흐름인데 그러지 않았고 지금 위로 사는 물량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저점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1205원에 있던 물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1200원을 좀 깨려는 액션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탄탄하게 지금 약 14만 주 정도가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사버렸죠. 저점에서 이건 진짜 매수 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1200원에서 지지받는 그런 부분을 볼수 있었고요. 떨어지면서도 위로 계속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를 하고 시원하게 슈팅 나오는 부분, 2차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지지받는 거 받고 한번 상승하고 조정 후 위로 슈팅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순식간에 많은 물량들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보통 이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큰데 지금 그 부분을 보는 거고요. 거래량이 여기 조정받을 때보다 확실하게 더 터졌죠. 아까 뭐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하는 걸 봤는데 체력 강도도 장 초반에 거의 50%였던 게 이제 20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체력 강도가 지금 100% 넘으니까 양봉이 위로 폭이 그긴 양봉이 나오죠. 1분봉을 보면은 빨간색이 더 많을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한번 양봉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도 위로 사는 매수세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거고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끊기지 않는다면 이것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한 다음에 여기에 물량이 쌓이면서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주식은 이제 확률 싸움이니까. 근데 상승한 다음에도 뭐 매수세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조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발적으로 이제 17,000주도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5,000주, 뭐 1,000주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끊기지 않는 거는 좋은 흐름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체결이 바로바로 되는 이거는 가장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래 호가에 팔고, 지금 당장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위로 사고, 지금 이 6,700주 뭐 이런 거 지금 급한 사람이 위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심리를 곧장 반영하는 그런 호가창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데 물량 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매수세가 갑자기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조정을 거치고 이런 데 이제 물량이 많이 쌓였다 해도 오히려 더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게이 물량을 잡아먹으면 거래량은 터지는 거는 확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이제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막 들어올 때 같이 매수하고 초반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 후반이 아니라 이제 상승 후반에 진짜 가나보다 하고서 사면은 고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려고 할때 이제 이렇게 같이 사야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이런 기회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지 않다면은,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면은, 포착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이제 1차 상승 한번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차트나 뭐 호가창 켜놓고 지켜보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좀더 빨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1차 상승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2차 상승은 1차 상승을 보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차 상승해서 매매를 하기 더 편하고 수익률도 여기 지금 등락 보면은 2차가 훨씬 더 크죠.
거래량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1차 때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상승하는 거 보고 기다리다가 이제 2차 상승 때 이제 너도 나도 다 같이 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까지 봤고요. 마니커는 돼지열병 관련 주니까 뭐 다들 이슈는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끝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제 6월 12일 10시 5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외부 인원 차단, 수송수단과 돼지 우려 소독 중. 그래서 북한이 북한 내에 발병 사실을 여기 처음 공개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거죠. 북한은 이제 우리 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 코앞까지 돼지열병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돼지열병이 이제 터지게 된다면은 마니커 한번더 가겠죠. 돼지열병 관련주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이제 가겠죠. 뭐 한번 보면은 이글벳도 있었고 제일바이오, 그다음에 최근에 백강소재랑 고려시멘트도 돼지열병 이제 방역하는 데 쓴다고 추가가 됐었죠. 관련주로. 그래서 순환하면서 오늘은 마니커가 상승을 해줬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